야바라바라바 캄바야라바라 스티카라. 오 야라바라. 할렐루야. 우리 말씀 한 구절 우리 보고 같이 다시 우리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할렐루야. 예. 우리 마태복음 16장. 할렐루야. 예. 마태복음 16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 예,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예, 바꾸겠느냐? 아멘. 예. 목숨을 잃으면 그 어떤 것을 얻어도 다 무익하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땅 가운데서 갖고 싶은 최고의 것, 그것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보통 이제 대부분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위해서 이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땅 가운데서 그것만 됐으면 좋겠는데, 이땅 가운데서 뭐만 나한테 얻었으면 좋겠는데, 이땅 가운데서 돈이 좀 나한테 좀 왔으면 좋겠다. 이땅 가운데서 뭐가 좀잘 풀렸으면 좋겠다. 여기서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한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가 기도를 할때 기도 제목이 성취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그 기도의 간구를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산상수훈에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구하지 않는 사람보다는 구하는 자가 훨씬 낫지만, 그러나 구하는 사람 중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구하는 사람과 이 땅의 것을 위해서 구하는 사람이 그 결과가 확실히 이제 달라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이땅 가운데서 우리가 원하는 최고의 것, 온 천하를 진짜 완전히 온 천하의 돈이 다 내게 되는 얼마나 생각만 해도 좋습니까? 그리고 온 천하의 사람들이 다내 종이 되고 이젠 나 이외에 다른 사람이 없다라고 할 정도로 완전히 세상이 나를 통해서 점령이 되는 어떤 그런 상황이 기도를 통해서 응답되어진다라고 할지라도 목숨 하나 잃으면 그게 뭔 소용이냐 이거예요. 알렉산더 대왕이라는 사람이 옛날에 있었는데, 그 알렉산더 대왕이 헬라 제국을 이제 세우는데 거의 진짜 온 천하를 다 점령한 것과 마찬가지로 굉장한 어떤 영토를 점령했었던 것이었습니다. 근데 결국엔 30대 때 원숭이에 이제 물려 죽었다는 이야기가 있는 것이거든요. 온 천하를 다 얻고, 그리고 완전히 전 세계를 거의 정복할 만한 그런 어떤 추정을 가지고 막 전쟁을 해나가다가 갑자기 원숭이에 물려 죽었더라. 그러면은 온 천하를 얻은 것이 뭔 소용이냐 이거예요. 죽은 다음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는데, 심판이 있는데. 그리고 특별히 마태복음 16장 27절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온 천하를 진짜 얻을 만한 그런 엄청난 능력 있는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이에요? 이땅 가운데 복음서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복음서 말씀. 기도 응답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뭐예요? 복음서 말씀대로 순종해서, 복음서 말씀대로 순종할 때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상을, 영원한 상을 쌓는 것입니다. 영원한 복을 쌓는 것입니다. 산상수훈에 주님께서 어떠어떠한 자에게 상 주시겠다 말씀하셨어요. 금식할 때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금식해라.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금식해라. 기도할 때 문을 닫고 골방에서 기도하면 그 사람에게 상이 있다. 그리고 오른손이 아닐 왼손이 모르게 나눠주고, 그리고 원수를 사랑하고, 오른뺨 맞으면 왼뺨을 돌려대고, 내가 꾸고자 하는 자에게 등 돌리지 말고, 그리고 겉옷을 달라 그러면 속옷도 주고,
그리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모든 것들을 도와주실 테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그것이 가장 효과적인 기도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지금 현재 광고해야 할 그런 어떤 현재적인 바로 지금 바로 급한 그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는 것보다 더 능력 있는 기도가 제가 저번에도 이야기했듯이 주기도문으로 이제 기도하는 것이거든요. 주기도문의 내용을 계속 이제 기도하면 이게 솔직히 이제 주기도문으로 계속 기도하잖아요. 그러면은 뭔가 감동이 없어요. 왜냐하면 나랑 별로 상관이 없는 것처럼 감동이 올 때도 있죠. 올 때도 있죠. 근데 말씀대로 이렇게 기도를 하면은 그냥 뭐 기록된 대로 기도를 하는데 나랑 별로 상관없는 것 같고 막 그렇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 전혀 내 삶에 이렇게 기도를 하면 유익이 안 될 것 같고 내가 기도해가지고 응답받으면 그거 실제적으로 내가 기도한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되었다라는 그런 어떤 현상이 체험되어지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어떤 확증이 들기 때문에 그런 기도를 하면 신날 수 있다 이거예요. 신날 수 있다. 근데 아무튼 그 신난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섭리와 은총이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임하게 되면서 주님의 어떤 섭리와 인도하신 가운데 내가 주님의 길에 초점이 맞춰지게 되는 이것이 진짜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 행동이 내 행위가 주님의 말씀대로 변화되어지게 되는 것인데 이 주님의 말씀대로 내 행동이 변화되어지기 위해서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느냐.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네,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건 주님 십자가가 아니라 자기 십자가인 것입니다. 주님은 주님의 십자가를 이미 지셨어요. 근데 십자가가 남아있는 것입니다. 누구의 십자가가 남아있어요? 나의 십자가가 남아있어요. 저는 저의 십자가가 뭐예요? 제 아내를 사랑하고 그리고 이 자리를 이제 지키는 것입니다. 가게 일 열심히 하면서 정말 힘들 때도 있지만 어머니 이렇게 순종하면서 섬기면서 받으면서 그게 어머니 섬기는 이 가족 안에서 서로 이렇게 섬기고 충성하는 게 그게 진짜 힘듭니다. 왜냐하면 가족 안에서 헌신하고 순종하면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 없어요. 아무도 알아. 가끔씩 저희 누님한테 가끔씩 이제 연락이 올 때가 있는데 아무튼 저희 누님이 일본에 계셔가지고 저희 어머니를 너무 이제 사랑하시거든요. 저희 누님 어머니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것이 제가 가끔씩 느껴지게 되는 것인데 아무튼 제가 아무리 엄마한테 잘하려고 해도 멀리 있는 이제 누님 입장에서는 엄마가 걱정이 되는 거라 얘가 돈도 안 벌지 엄마 가게 도와준다라고 하는데 엄마만 쌩 고생하는 것 같지. 그래서 저번에 저희 어머님 다리 다치신 적이 있었는데 뼈에 좀 이상이 있으셨나 그래가지고 병원에 입원하신 적이 있었는데 저희가 그때 어머니 대신 이제 가게를 봐주셨는데 누님이 완전히 깜짝 놀라셨습니다. 그러니까 누님은 멀리 있는데 엄마는 보고 싶고 엄마 아프다는 소리 들으니까 제가 그게 이해가 가는 거예요. 이해가 누나가 왜 그런지 이해가 가는지 근데 거기까지는 괜찮은데 그 화살이 저한테 막 다 날라온다 이거. 네가 잘해야 돼. 네 교회 접고 교회 접고 가게로 엄마 좀 도와줘. 가게 도와줘. 교회 접어. 그 뭐 교인도 안 오는데 너 뭐 하고 있냐. 막 이런 식으로 막 하는데 전 그래도 그렇게 얘기한 누님을 이해는 하지만 제가 내 십자가를 제가 포기할 수 없다 이거예요. 제가 이거 포기할 수 없다. 그리고 솔직히 얘기하면요. 제가 가게 하면 망합니다. 가게. 제가 가게 하면 엄마가 하니까 그 정도 하는 거지. 제가 이거 누님한테 얘기하고 싶었는데 이건 그저 그렇게 얘기 못하죠. 누님이 어떤 마음으로 제가 얘기하는지 알기 때문에 아 누님 그냥 침묵으로 제가 답했는데 아무 말도 못하고 침묵으로 그냥 답했는데 제가 이거 포기 못해. 그리고 내가 이 십자가를 지고 갈 때 내가 사는 겁니다. 내가 사는 거. 우리 엄마 가게 저는 잘 된 이유가 뭐 완전히 잘 되는 건 아니지만 본전 이상한 본전 조금 이상한 하거든요. 본전 조금 이상한 하는데 하는 이유가 전 저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뭐 미쳤다라고 뭐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뭐 근데 저희 어머님 좀 그거 믿으시는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 저희 어머니는 권사미가 기도해가지고 가게가 조금 이렇게 된다 이렇게 이제 실제 믿으시는 것 같아요. 믿으시는 것 같아요.
예. 근데 그게 맞아요. 그게 진짜예요. 제가 이거 하기, 그 어떤 목사님이, 진짜 신령하신 목사님이 저딱 보더니 제가 어머니 얘기 딱 하고 하니까 딱 정확하게 얘기하셔요. 권삼존 선사님이 그 자리 지켜가지고 하나님 복 주시는 겁니다. 그거 떠나면 안 됩니다. 저한테 실제 그러셨어요. 어떤 목사님. 저는 그거 진짜 믿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 믿음적으로 볼 때도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볼 때도 제가 이제 기도하면서 거룩함을 유지하면서 가게 나가서 손님들 막 서빙하는데 날아다니는 식으로 막 하고 저랑 아내랑 그때 완전히 날아다니는데 저희가 이제 그때 섬겨줄 때 저희 가게 아줌마들 점심시간에만 일하는 아줌마 있고 점심시간 저녁시간에 일하시는 아줌마들 계신데 특별히 제가 생각해 점심시간만 일하시는 아줌마들은 괜찮은데 점심시간하고 저녁시간까지 일하시는 아줌마들이 이게 문제야. 이게 굉장히 몸이 피곤하시기 쉽다 이거. 왜냐면 제가 점심만 도와줘도 이거 이렇게 힘든데 점심 저녁까지 도와주면 이거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고단할까 그래가지고 제가 그 특별히 점심하고 저녁 하시는 분들이 이제 상을 치우려고 하면은 그분보다 먼저 가가지고 제가 막 상을 치우고 그분이 다 치워놓으면 제가 완전히 그분 섬겨드리듯이 완전히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저희 가게에 더 오래 남아있을 여지를 저는 미래를 다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점심시간에 도와주면은 그 내가 얘기 안 해도 다 알겠지. 저녁시간에 잘해달라는 엄마한테 잘해주라는 그런 건지 알겠지. 이러면서 제가 진짜 막 점심시간에 아무튼 하는데 제 생각에 솔직히 가끔씩 요령을 피울 때도 있으신 것 같아요, 그분이. 저희가 너무 열심히 하니까 그분이 해야 될 것도 막 일부러 안 해버리고 그런데 그냥 제가 일을 악물고 더 해버려요, 더 해버려요. 저랑 아내랑. 더 해버리고 막 그런. 내 십자가다, 이렇게 그냥 생각을 하고. 그래야 또 주님의 영광이 좀 나타나고, 아, 믿는 자들은 좀, 야, 좀 다르구나. 은연중에 생각에 그 속에 이렇게 그런 게 이제 박힌다, 이겁니다. 그리고 제가 엄마를 이렇게 섬겨드리는 모습, 엄마랑 되게 친하고 재밌고 저희 어머니가 제가 실수하는 것만 보면 그렇게 웃기신가 봐요. 그래서 제 약점만 보면 엄마가 아! 막 웃으시면서 그게 낙이세요. 그게 낙이세요. 아무튼 그런 장면들 보고 제가 그냥 실실 웃는 그런 거 보면서 주위 사람들이 좋아한단 말이에요.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저는 뭉개지고 아내는 높아지고 이런 식으로 아내는 이게 높아. 이게 제가 다 이게 세팅을 다 하면서 아주 며느리 잘 만났다. 요 얘기 하면은 또 분위기가 촥 좋아지고 그런 식으로 이렇게 되는 게 근데 이게 실제 너무 힘들다 이거 솔직히 제가 새벽 예배 안 하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왜안 하냐면 생활 패턴이 깨집니다. 제가 없고 새벽 예배도 하고 솔직히 점심 가게도 도와주면 이거 못해요. 제가 새벽 체질이거든요. 원래 새벽 체질인 것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새벽 그 저녁에는 숙제 안 하고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숙제하고 아무튼 그랬는데 기도도 항상 새벽 예배를 항상 드렸었는데 새벽 예배 할까 말까 하다가 안 하게 됐어요. 왜냐면 저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제가 막 몸이 부서지도록 막 헌신하는 식으로 이렇게 하면서 새벽 기도를 드려야 될 필요를 저는 이제 못 느끼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새벽 기도 안 해도 저는 기도를 해요. 새벽 기도 안 해도 집에서 기도를 해요. 새벽에도 또 기도를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새벽에도 기도하고, 밤새 기도할 때도 있고, 어머니 가끔씩 이제 거실에 가서 있을 때, 제가 방에 문 닫고, 거기서 찬양 틀어놓고 막 기도하다가 막 자고, 아내랑 같이 자다가 딴 방에 들어가가지고, 거기 골방 같이 이제 돼가지고, 거기서 막 기도하고. 저는요, 새벽 기도만으로 만족 못 해요. 저는 항상 기도해야 돼요. 기도 안 하면 저못 산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꼭 새벽 기도를 꼭 목숨 걸고 막 해야 해요. 저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거 없어요. 그래서, 아무튼, 그막 점심시간 어떤 분이, 친척 중에 어떤 분이, 너 엄마 가게 안 도와주고 한번 여기 올인해봐. 올인해봐. 그럼 너잘될 거야, 교회. 그런 식으로 이제 해야, 올인해야 뭐 하나라도 뭐 일을 완전히 목숨 걸고 해야 할듯말 듯한데, 그런 식으로 교회도 하고 가게도 좀 도와주고 이런 식으로 하면 너몸 힘들잖아. 내가 그너 힘든 거 안다. 그렇게 하면 너 진짜 몸이 힘들어가지고 너 교회도 힘들고 가게도 힘들어질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근데 그분이 하나는 모르고 둘은 모르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교회를 잘 되게 할 목적이 전혀 없어요. 저는요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싶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고 부모님 공경하고 싶다 이거예요. 가족들
섬기는 게 진짜 십자가지는 거지. 가족들이랑 관계 가운데 헌신하는 모든 것이 진짜 그게 진짜 십자가입니다. 진짜 십자가.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고 순종하는 거 이게 진짜 십자가고 남편이 아내를 실제 사랑하는 거 처음에 십자가라고 생각하는데 요즘에는 이제 십자가라고 이제 생각을 안 하면서 주님께서 왜 아내를 사랑하라고 하셨는지 이제 말씀을 이제 점점 이제 깨닫게 되는 식으로 이렇게 반응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기 십자가를 지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 이 진다라는 이 단어가 예, 영어로 raise 그러니까 이거는 들다라는 뜻이거든요. 십자가가 지금 있어요. 분명히 제 십자가는 저는 지금 지고 가고 있는 것이고 아내도 아내 십자가를 지고 가고 있는 것이고 아내가 힘들어요. 솔직히 저희 아내 왜냐하면 저희 어머니가 아내한테 굉장히 잘해주고 있는 것이고 아내도 저희 어머니한테 잘하지만 아무리 잘해도 시댁은 시댁인 것이 아무리 잘해도 시댁은 시댁 장모님이랑 만날 때랑 저희 어머니랑 저희 어머니가 아무리 잘해줘도 아무리 잘해줘도 장모님이랑 그러니까 친정이랑 만날 때랑 이거 확실하게 다르지만 근데 오히려 더 잘해주려고 한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장모님은 아내를 다 이해하는 식으로 이렇게 반응하시는데 아무튼 저희 어머님은 아내를 생각하는 것보다 저를 더 생각한다 이거예요. 권삼이만 보면 사죽을 못 써요 저희 어머니는. 저만 제가 이름이 거의 김권삼이 저만 보면 사죽을 못 써요. 그러니까 저에 대해서 민감하시는 식으로 하면서 하는데 같이 계속 이제 사랑하면서 하는데 근데 아무튼 그래도 굉장히 잘한다 이거예요 지금. 굉장히 이제 잘하는 식으로 하는데 남들이 모르는 십자가를 아내가 전 지는 거를 안다 이겁니다. 근데 아내는 아내 십자가가 있고 우리 사모님께서 제가 이제 상상하지 못한 어떤 그런 거겠죠. 예, 연세도 이제 많으시고 저희 어머님보다도 연세가 훨씬 높으시고 저희 큰 이모뻘도 이제 되시는데 근데 아무튼 저희 큰 이모가 지금 저희 가게 일하시는 거 제가 보면은 아버지 이제 사모님 좀 생각이 날 때가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이제 헌신하신 거의 80 다 되시는데 큰 이모가 자식들 때문에 내가 이 일 못 놓겠다 이래가지고 지금 주방에서 주방장 일 하시는데 예전에 주방장 일 하시다가 한번 실성하셨어요. 그래서 주방장 일 하시다가 갑자기 쓰러지셔가지고 갑자기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똥마리 오면 빨리 그 자리에서 똥 싸 이러면서 막 아내 보고 막 119 빨리 부르려고 그러고 왜 안 오냐고 그러고 막 난리가 나가지고 그러면서 갑자기 큰 이모가 벌떡 일어나셨어요. 일어나시면서 힘이 약한 모습으로 이렇게 탁 앉았는데 그 모습을 탁 보는데 자식을 그 사랑하는 마음이 막 제가 느껴지면서 저랑 아내랑 그 모습 보고 막 울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지금 난리 났다 권삼이도 울고 지금 현랑에도 울고 지금 난리 났다 그러는데 큰 이모가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런 모습들을 제가 딱 볼 때 어떤 굉장히 감동을 그렇게 나이가 많으신 제가 상상을 못한 만한 어떤 그러한 남들이 이해 못할 만한 어떤 그런 십자가가 있을 거로 저는 이제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각자 아무튼 포기하면 안 되는데 포기하면은 생명이 걷어가지는 포기하면은 내 결국에는 유익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없어지게 되는 그 자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다 가족이랑 다 연결되어져 있대요. 절대로 가족이랑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십자가는. 그래서 그 십자가를요 실제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실제 주님을 봐야 되는 거죠. 주님께서 십자가를 진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가 마음 가운데 다시 새롭게 결단을 하고 그리고 가족 안에 헌신하는 식으로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서 우리의 삶의 초점이 주님께로 맞춰지게 될 때 그때 가정 안에 모든 문제들이 결국에는 정상적으로 해결되는 것. 순간적으로 이제 기도응답 받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볼 때 요셉 집안이 요셉 한 명을 통해서 완전히 뒤집어지잖아요. 장기적으로 요셉이 모든 가족들의 허물을 다 덮고 전부 가족들을 다 용서하고 다 먹여 살리게 되는 이런 역사가 요셉 한 명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요셉 다 무시했다 이거예요. 요셉 죽이려고 했다 이거예요. 형들이 얼마나 무시했으면 완전히 그냥 완전히 눌러버리려고 했다 이거예요. 형님들이 근데 결국에 그 완전히 눌림당한 완전히 지하 감옥까지 간 그 요셉이
가족을 일으킨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져야 될 그 십자가, 지금 고통스럽고 지금 힘들지만 결국엔 나중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행한 대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 소망을 가지시고, 그 영혼의 소망을 가지시고, 영혼의 소망과 연결이 안 되는 태도로 이 땅 가운데 만약에 살아가면은 불신자와 다를 게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특징이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면서 영혼의 가치를 이 땅 가운데 투여하면서 행동하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인 것인데, 이게 없으면은 불신자도 어느 정도 착한 일을 막 해요. 불신자도 어느 정도 확 기도를 하고 막 기도 응답을 받으려고 막 한다 이거예요. 불신자도 그런데 불신자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와 확실하게 다른 것이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는 삶을 살아낸다라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를 지는 건데, 그래서 우리가 뭐 완전히 뭐 와 그렇다고 해서 막 희생하자 막 이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십자가만 지면 돼요. 다른 십자가 말고 예수님처럼 막 필리핀에 제가 가보니까 필리핀에 실제 지가 예수 흉내낸다고 손에다가 못을 막 박으라 막 이러면서 막 하면서 막 피를 흘리고 그런 의식들을 하는, 그게 이단이죠. 그게 이단. 그 자기 십자가만 지면 되는데 오버하는 거예요. 오버하는 거예요. 오버스럽게 막 열정으로. 그래서 어떤 분은 또 이제 로마서 6장을 너무 이상하게 풀어가지고 죄에 대해서 죽고, 이 죄에 대해서 죽으라는 거지 네 죽어버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선교지로 너 다 가라. 어떤 분들 십자가지라는 이 말씀 선 다 선교지 가라 막 이런 식으로 막 설교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게 굉장히 위험한 설교인 것입니다. 굉장히 위험한 설교인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가족 중심으로 이렇게 사랑의 테두리 안에서 이렇게 지면서 갈 때, 그때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25절 시작.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예, 찾으리라. 아멘. 예, 그래서 이게 상대방을 위해서 희생하는 삶.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시오. 누구를 위해서 내가 정말 희생할 것인가. 저희 어머님 얘기를 자꾸 해서 제가 죄송합니다. 저희 어머님이 평생 아버지한테 그렇게 고난당하시면서 자식들 때문에 자식들 살리려고 평생 희생하시는 삶은 사실 제가 딱 보기에는요, 차라리 빨리 죽고 천국 가는 게 낫지. 이 땅 가운데 계속 가가지고 그 욕 먹으면서 그 자리 지키면서 제가 점심만 이래도 이렇게 힘든데, 어머니가 이거를 제가 최근에 일하다가 막 울었어요. 가게에서 일하다가 막 제가 울었어요. 그래서 아줌마들이 볼까봐 구석 가가지고 막 혼자 울었는데, 어머니가 막 갑자기 그 주방에서 밥을 이렇게 불을 데우려고 불을 탁 켜는데 가스가 샜나 봐요. 그래서 가스에 이제 불이 붙어가지고 불이 갑자기 퍽 터졌거든요. 그래가지고 머리카락에 불이 붙었습니다. 저희 어머니 머리카락에 불이 많이는 안 붙었는데 여기 조금 붙었어요. 여기 조금 좁게 붙었는데 엄마가 막 이러더라고요. 엄마가 막 이러는데 제가 그 장면을 언뜻 봤는데, 어머니가 막 이런 장면을 제가 딱 보면서 제가 막 마음 가운데 그거 보고 울었어요. 제가 저렇게 저 차라리 좀 그만 쉬었으면 좋겠는데 나 때문에 못 쉬는구나. 엄마가 나 생각하느라 권사님 보험금 때문에 못 쉬는구나. 어머니가 저는 보험 안 해도 된다 그러는데, 나중에 저는 어머니 내 거 다 쓰라고 이렇게 하는데 어머니가 안 된대요. 너 보험 넣어놔야지. 너가 나중에 그거 가지고 착한 일 한 네가 마음대로 나중에 써도 되지. 되도록 내가 다 해놓을 테니까. 그것 때문에 아무튼 아침 일찍 일어나셔가지고 그거 막 진짜 막 이러면서도 막 하는데 막 내가 막 가슴이 미치겠는 거야. 내가 어떻게 할 수는 없고. 그러면서 제가 깨닫게 되는 게, 아, 나는 나의 십자가만 지면 되는구나. 엄마는 엄마의 그 길이 있는 거예요. 내가 어머니가 그 길 걸어갔던 것처럼 나도 그 길을 걸어가야겠다. 저는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아유 그 들킬까봐 엄마한테 그렇게 제가 운 거 듣고, 엄마가 제가 운다 그러면 엄마가 아들이 운다 막 이러면서 놀릴까봐 어머니께서 그래서 아무튼 몰래 이렇게 울었는데 아내는 이제 아무튼 나중에 이제 알게 됐거든요.
예, 근데 아무튼, 예, 여러분들 그 길로 걸어가게 될 때, 예, 힘들죠. 차라리 지금 내가 천국 가는 게 나을 만한 어떤 그런 상황이 지금 여러분들이 져야 될그 십자가의 상황일 수 있다, 이거면. 여러분, 순교하는 게 오히려 더 쉬울 수가 있어요. 어떤 분, 그, 비전이 순교라고 하시는 분들, 저는 그런 분들 이상합니다. 너무 극단적으로 나는 일본 가가지고 내가 순교하겠습니다. 내가 이슬람 지역 가가지고 순교하겠습니다. 그거 위험한 사람인 것입니다. 순교하는 것보다 더 힘든 게 십자가 지고 사는 거예요. 십자가 지고. 십자가 지고 그 자리에 이를 악물고 버티는 거예요. 순교는요, 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순교는 되어지는 것이지. 순교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이지. 순교를 내가 하겠다. 이거는 잘못된 태도인 것이에요. 지가 순교하겠다. 이게 자살이지. 뭐예요? 이게 자살이지. 예, 우리는 핍박, 그리고 예수님께서 핍박이 있으면 도망가라 그랬어요. 그 마태복음 10장에. 이 동네에서 여기를 핍박하면 저 동네로 도망가라 그랬지. 이 동네에서 핍박하면 죽여봐! 이런 식으로 일어나고 막 하지 않았다 이거예요. 핍박이 있으면 도망가고. 예, 그래서,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이땅 가운데 살면서 여러분들이 테이크, 십자가를 져야, 들어야 되는 그게 생명줄이라 이겁니다, 여러분들. 그거 놓으면은 죽는다 이겁니다. 그거 놓으면 죽는다. 그래서, 그거 놓으면 죽기 때문에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려?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밖에 여러분들 목숨을 귀중히 여기시고 영원한 어떤 생명을 귀중히 여기셔야 되는데 영원한 생명을 귀중히 여기는 삶이 십자가 지는 삶이라 이겁니다. 이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그래서 이 시간 우리 30분 동안 또 이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 이제 나아가시면서 우리 가족 가운데 내가 져야 될 십자가 하나님께서 나한테 원하시는 그 자리 주님 내가 그 자리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능력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나라가 우리 내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믿음의 선진들이 걸어갔던 그한 영혼을 위해서 한 영혼을 위해서 희생했던 그 부모님 저는 천국에 가면요. 제일 큰 상급 받을 만한 분들이 부모님들이라고 생각해요. 한 영혼을 위해 그렇게 평생토록 한 영혼을 위해서만 헌신하신다 이거예요. 그런 분들이 이땅 가운데 얼마나 많은 예수교도 신앙 안에서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았냐 이거예요. 그런 분들이 아마 천국에 가면 가장 높은 곳에 영광의 광채가 그 주름이 다 금으로 변해 있고 막 그럴 거로 저는 이제. 생각이 드는 게 애들 때문에 애들이 막 속을 썩여가지고 막 고생해가지고 생긴 주름들이 다 금덩어리로 다 박혀있어요. 저는 그걸로 예, 믿고 예, 아무튼 한 자식들을 위해서 그렇게 눈물 뿌리면서 기도하고 무릎 꿇고 기도했던 그 헌신 주님께서 그한 영혼을 위한 부모님들의 헌신 이런 가족들을 위해 십자가를 지는 그 삶을 귀하게 여기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주님 앞에 예,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예, 주님께 자유롭게 이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라바라 캄바야다 바라라 캄바야다다다다다다다다 오라바다다다다다 캄바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오라바다다다다다 카야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요르베데베데베데 카야데데데데데데데데데데데데데데 요르베데베데베데베데 카야데데